안녕하십니까. 문인화가 허석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화가지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엿자형 가지 구성법은 한자의 계집엿자의 형태를 닮았다고 해서 요자형입니다. 자, 요는 오자형입니다. 오자형. 그 가지의 구성 모양이 또우자나 계집엿자와 비슷하게 서로 겹쳐 그리는 것을 뭐 엿자식 구성, 뭐 또우자식 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화 그림에서 가지를 나타내는 경은 어린 가지를 말하며 꽃이 가장 많이 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곁가지 조는 오래된 줄기나 마른 줄기로부터 위를 향해 일직선으로 뻗은 길다란 새싹 가지를 나타냅니다. 꽃은 달리지 않고 그 다음 해가 되어야 비로소 꽃이 달립니다. 어린 가지를 묘사하는데 상발경, 자, 밑에서 위로 뻗은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발경,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뻗은 가지. 자, 그다음 하수경, 아래쪽으로 드리워진 가지입니다. 자행경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뻗어 나온 가지를 자행경이라고 합니다. 우행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뻗은 가지를 우행경이라고 합니다. 경이라는 것은 어린 가지를 경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짧게, 직각이나, 60도에서 직각 형태로, 장가지를 짧게 붙여주는 것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정자형 장가지는 60도에서 직각이 되게. 정자형. 작은 가지 형태입니다. 정점을 가지 그릴 때는 하나는 왼쪽에, 또 하나는 오른쪽에 이렇게 그리고 병렬로 병렬이 되게 그려서는 안 됩니다.